자, 그러면 좀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또 이제 아시안 게임 야구,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경기에서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그 15대 0 대승을 거뒀죠. 15대 0 대승을 거두면서 5회 말에 끝내기 콜드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4회까지 이미 15점을 냈으면 우리가 5회 초 수비로 끝낼 수 있었는데, 제가 5회 초때 보니까 그때 13대 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장 15회, 5회 말에 우리가 2점을 더 뽑아서 15점을 채우는 순간 콜드게임이 됐죠. 그 콜드게임 규정은요, 아마추어 야구하고 그 이제 국제대회에 있는 규정인데요. 콜드게임은 5회 이후, 5회 초 이후 15점 이상 경기 점수 차가 날 경우 그더 이상 경기를 진행을 하지 않고 경기를 그 시점에서 종료를 선언하는 거예요. 콜드, 그 춥다는 콜드가 아니에요. 그 CALL 그거의 그 과거 분사형으로 해가지고 콜드 여섯 글자거든요. CALLED. 그래서 그 콜드 게임을 사는 콜드, 약간 그 한글 발음으로는 그런 콜드하고 그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영어로 구분하면 콜드 게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우 콜드도 약간 그럴댔어요. 그런 콜드 게임이 선언이 되는데, 그게 5회 이후에는 15점이고요, 7회 이후에는 10점이에요, 점수 차는. 그리고 만약 5회에 한 13점 차로 끝났어요. 5회에 13점 차로 끝나고, 만약에 6회예요. 만약에 6회 공격 중간에 15점 차가 나요. 그럴 경우는요, 원정팀이 6회 초에서 15점 차 이상을 벌리게 될 경우는, 그때는 그 원정팀은 6회 말까지 수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홈팀이 6회 말 도중에 15점 차를 넘겨요. 그럴 경우는 그대로 끝내기가 돼요, 오늘처럼. 그리고 그 10점 차 이상 벌어졌을 때의 7회 콜드도 똑같아요. 만약에 7회에 10점 차가 안 됐는데 8회에 10점 차가 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회까지도 콜드 조건을 세우지 못하면 그냥 9회까지 가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은 결승전에도 그 콜드 게임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박찬호가 그 방콕 아시안 게임의 결승전 때 7이닝 완투승을 했잖아요. 그때 박찬호가 7이닝 완투승을 한 이유가 7회 콜드승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7이닝 완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같은 경우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하고 올림픽에서는 그 준결승 라운드부터는 콜드 게임이 없어요. 준결승부터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그 콜드 게임으로 이겼잖아요. 그 콜드 게임으로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 무책임한 중계에 팬들이 뿔났어요. 왜 뿔이 났냐면요, 그때 그 어떻게 중계가 됐냐면요, 그 MBC가요 지상파 단독 중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MBC가요, 이거는 MBC가 이거 그 방송 편성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MBC는 그 축구 중계가 90분 안에 끝났을 경우 바로 거기서 뉴스 데스크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야구 중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단독 중계를 한다는 채널에서 대체 중계의 수단을 찾아놓질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 중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뉴스데스크 그날의 종합뉴스 시간은요 늦게 하더라도 절대 생략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은 절대 생략하지 않는데 문제는요 그 그러면 뉴스 시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잖아요. 뉴스 시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는데 왜 이거를 그 뭐냐 중계권이 없는 케이블 채널에서는 그 전부 다 그 베트남 경기만 중계를 하는 거야. 베트남 축구 경기만. 그래서 결국 중계는 한 9시 20분 9시 30분 그때쯤부터 들어갔어요. 뉴스데스크가 그래도 급하게 한 그 8시 반부터인가 한 그 원래 뉴스데스크가 8시 반에 8시 정각에 시작하는 아니다 광고까지 포함하면 원래 뉴스데스크는 7시 55분에 시작해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축구가 8시 넘어서까지 그 경기가 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급하게 그 했는데 그러면 좀 줄일 수는 있잖아. 그래서 그 중계 소스를 봤을 때 이미 경기는 3회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득점했는지 중계진이 설명도 안 해줬어. 저기 허구현 씨 뭐 한 거예요? 응? 저기 응? 거기에다가 박종훈 선수 어느 국가대표 데뷔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수 3회까지만 던지고 내려가지고 박종훈 선수 공 던진 거 나도 보고 싶었어. 잠수함 투수 어떻게 그 던지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냥 아주 통편집을 해버리대? 어. 참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된 장면들에 대해서 중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단독 중계 그럴 거면 왜 땄어요? MBC? 응? 아니 그 지상 MBC가 지상파 단독 중계권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그 경기를 아니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두 경기 중 하나만 중계하지 그랬어요. 왜 괜히 두 개 다 중계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 왜 뉴스를 그 어정쩡하게 그 중간에 뉴스를 집어넣냐고. 그 정도의 책임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뉴스데스크 끝나고 하는 그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 드라마들은 녹화 편성이니까 그 드라마들은 그냥 하루 쉬면 돼. 드라마들 하루 쉬고 시청자 그 드라마들은 그래도 하루씩 밀리면 그 뒤에라도 방송할 수 있잖아요. 물론 뉴스는 생중계니까 그렇다 쳐도. 하지만 스포츠 경기 중계 계약을 약속을 한 이상 그러면 종합뉴스 시간을 그 경기 중계가 모두 끝나고 그 뒤로 늦출 수 있었잖아요. 응? 지상파 3사는 그 국민들 다수가 보는 그 채널인 만큼 그 정도의 책임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TV에서 원래 그 야구 중계하려고 했던 그 BJ들이요 다들 방지했다 그렇게 썼어요. 야구 소스 왜 없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빡쳐가지고 그때 그래서 밥 먹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빡쳐서 밥 먹고 온 거고 진짜 답이 안 나오네요. 아무리 상대가 약체여도 스포츠 채널 안 넘겨도 진짜 지들이 중계를 맡기로 했으면 제대로 중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기영 선수 던진 거밖에 못 봤어요 전. 어떻게 중계 영상이 났는지 하이라이트라도 하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우리가 경기를 이긴 것보다도 그 MBC가 중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안 졌다는 거에 저는 빡친 거예요. MBC가 제대로 중계에 대한 책임을 안진 것에 대해서. 아니, 그래가지고 3회까지 끝나버렸어요. 3이닝 증발하고요. 야구 2이닝밖에 못 봤어요. 4회, 5회 끝났어요. 이미 3회까지 끝났을 때 이미 11대 0이야. 11대 0에서, 아, 이거 콜드라서 경기 별로 못 보겠구나. 콜드 각이구나. 했는데 5회에 15점 채우고 끝나버리네? 하여간, 그게 빡쳤고, 지상파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중계를 편성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편성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뉴스가 소중해? 응? 뉴스 특보라면 이해하겠어. 뭐,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의 어느 당대표가, 구속이 됐어. 어느 당대표가 뭐,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뭐, 사망을 해.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이, 뭐, 브리핑한다고 뉴스 특보를 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뭐, 태풍이 올라와? 태풍이 올라와서 특정 지역에서 막 인명 피해가 났어. 그러면 뉴스 특보 한다면 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밤 9시에 하는 그 저녁 종합 뉴스는요. 그 시간에 일어난 소식을 막 중계해 준 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날 있었던 그냥 자질구레한 사건들을 다 그냥 그날 그 회사에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잠자기 전에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굳이 9시 전과 그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물론 MBC가 뉴스 데스크가 20시로 당겨진 그 편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늦게 됐다고 해도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 드라마를 쉴수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콜드게임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콜드게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뉴스 짧게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인기 드라마 시청률에 목매달아요? 요즘 MBC 수목 드라마 뭐예요? 아니, 요즘 MBC 월화 드라마 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빡쳤네요. 그럴 거면 저기 그렇게 지상파 정규 방송 시간이 중요하면요, 그냥 지상파에서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책임감 없을 거면. 만약 맨날 그 류현진 선발 경기할 때도 그 연장전 넘어가면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를 여기서 마칩니다 하고 맨날 끊잖아요. 특히 휴일에. 한 11시쯤에 시작한 경기가 휴일에 막 연장전 넘어가. 그러면 그 가요순위 프로그램 생중계해야 된다고 끊잖아. 인기 예능 프로그램 해야 된다고 끊잖아. 그럴 거면 뭐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여간 그랬고요. 저는 지금 원래 제가 오늘 그 아시안 게임 야구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원래 이 방송 편성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벌써 14분이 흘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 콜드 게임으로 이겼죠. 15대 0그 콜드로 이겼고 그 다음 경기인 그 홍콩과의 경기가 있죠. 홍콩하고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슈퍼라운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슈퍼라운드는요, A조 1, 2위, B조 1, 2위만 1조로 모여서 슈퍼라운드를 치르고요.
C조 1, 2위, D조 1, 2위끼리만 그 2조로 모여서 다시 이 슈퍼라운드를 치러요. 근데 문제는 이 슈퍼라운드를 치를 때요, 같은 조 출신 팀하고는 리턴 매치를 안 하고, 그 1라운드 리그 성적에 대한 결과를 안고 가요. 기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만한테 1대2로 졌잖아요? 우리 그 기록 그대로 안고 슈퍼라운드를 가야 돼요. 지금 대만도 슈퍼라운드 거의 올라갈 기세거든요? 대만도 슈퍼라운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대만하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만회를 할 기회가 없어요. 맞대결 치르는 과정을 생략을 해요. 그래서, 뭐냐. 만약에, 우리가 슈퍼라운드에 가서, 뭐냐. 2승을 다 해야 돼요. 나머지 두 팀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대만이 슈퍼라운드에서 두 경기를 다 이겨버리면요, 그러면 우린 결승 못 가요. 대만이 슈퍼라운드를 다 이겨버리면, 못 가요. 승자승 원칙이 있어요. 그렇고, 슈퍼라운드에서 전부 다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슈퍼라운드에서는 동률이 될 경우에는 리턴 매치가 한 번은 있어요. 동률이 될 경우는 리턴 매치가 한 번은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좀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라운드, 이거. 잠깐만요. 이걸로 찾는 게더 빠르겠다. 선동열 대표팀, 이걸로. 아시안 게임. 일정. 그래서 이 슈퍼라운드. 이 슈퍼라운드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있어요. 동률이 될 경우, 아마,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MBC가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요. MBC에서 일단은 사과 방송을 안 했어요. 그렇고요. 이 자카르타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잘하면요. 일단은 경기는 졌고요. 약간 경우의 수. 그래서 이 슈퍼라운드에 올라가면요, 결선 라운드에서 일단 모두 다 이겨야 되고요. 그렇고, 중국과 일본을 잡더라도 결승 확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만이 한 판을 져야 돼요. 대만이 한판 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만도 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9이닝 1점차 패배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득실차 경우의 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나아요. 거기서는 조금 나은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이 슈퍼라운드. 와. 이게 좀 약간 그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뭐냐, 슈퍼라운드까지 한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 슈퍼라운드라는 거는 이렇게 붙고 가면 잠깐만요. 저쪽 조에서 올라오면 그아 8팀밖에 없구나. 하여간 그 슈퍼라운드에서 우리가 무조건 그 2위 안엔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이 원래 특히 동남아시아가 축구가 좀 불모지예요. 스포츠 불모지가 원래 동남아시아예요. 솔직히 아시아는요, 아시아의 스포츠 저변은 정말 동부가 3국을 빼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나마 중동이 약간 축구는 조금 하는 그런 쪽에 속하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이 슈퍼라운드 규정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8팀 중에 그 전체 1, 2, 3, 4등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1라운드에서 조 3이나 조 4위를 해가지고 슈퍼라운드로 못 나가죠? 그렇게 되면 순위 결정전만 하고 끝나고요. 그래서 그 상위 조 2위 안에 들어가지고 슈퍼라운드로 올라가면, 그래서 그 슈퍼라운드 나라들끼리 풀리그를 하는 거예요. 풀리그를 하되 같은 조 출신들끼리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슈퍼라운드에서 1패가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베트남은요, 이번 원래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8강 안에 든게 역대 최초예요. 8강이 역대 최초예요. 근데 4강 갔어. 기적이죠. 일단 8강부터가 역대 최초인데.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한 판을 져주길 바라야 돼요. 베트남이요? 베트남 아마 이번에 아시안컵 본선은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고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슈퍼라운드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슈퍼라운드에서 무조건 2승 1패를 해야 돼요. 2승 1패를 하고요. 그 뭐냐, 세 팀이 2승 1패가 되는 경우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이, 저쪽에서는 중국하고 일본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 아니면 대만이 희생양이 될 거야. 이 슈퍼라운드에서. 그래서 대만은 1라운드에서 우리를 이긴 것 때문에 어쩌면 결승전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니 야구는 일단은 우리가 그 국가대표로 출전을 한 이상 최상의 성적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 슈퍼라운드가 엄청 그 규정이 복잡해요. 그 우리가 대만한테 그진 기록을 그대로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대만한테 그진 기록을 그대로 안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슈퍼라운드에 1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좀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슈퍼라운드에서도 정말 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 우리. 정말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경우의 수일까요? 스포츠 대회에서? 좀
자력으로 좀 쿨하게 올라가는 거 없나? 응? 황의조 선수, 그쵸. 우리의 영원한 친구 경우의 수. 참. 살다 살다. 지금 대만은요, 프로리그가 네 팀밖에 없어요. 그, 대대적으로 비리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만 프로리그 네 팀밖에 없는데, 그, 거기에다 우리 그, 실업야구 선수, 실업야구 투수들한테 1점밖에 못 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그 사회인 야구들 선수팀을 상대로 그 막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준다? 그거 우리 의문부고예요. 어. 그래서 좀 되게 불안해요 지금. 지금 우리 대표팀의 경우는 남은 경기 다 이기면 되죠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콜드게임을 이겼어요. 홍콩 남았죠? 그리고 저기 그 저쪽 비, 그 저쪽 반대쪽 조에서 중국하고 일본 올라온다 치면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그 결승 라운드. 우리가 동메달 결정전으로 갈 수도 있고 금메달 결정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총 4경기 남았어요. 우리가 남은 경기 다 이겨도 동메달 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이 슈퍼라운드에서 우리가 만약에 2등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슈퍼라운드는 결국 그 4강에 든 팀들끼리 풀리그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풀리그는 아니지. 그 다시 한번 리그를 치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대만한테 1패를 갖고 가기 때문에 참 그래요. 그 대만이 그 선발 투수가 이렇게까지 없던 거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메이저리그도 그래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요, 선발 투수 확고한 팀만 확고해요. 지금 템파베이 레이스 어떤지 아세요? 템파베이 레이스가 선발 투수 로테이션 5명을 온전히 못 꾸려가지고 한 2명 내지 3명만 선발 투수로 계속 등판을 하고 있고요. 그 한 나머지 날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선발 투수로 안 나오고요, 시작 투수가 나와요. 선발 투수가 아니고 시작 투수가 나와서 오프너로 나와요. 오프너는 길어봐야 2이닝 던져요. 그리고 3회부터 두 번째 투수가 롱릴리프가 나와요. 그래서 불펜데이예요. 템파베이 원래 그 메이저리그에서 불펜데이는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가지고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할 때 하루가 비면 그날은 정말 그 불펜데이를 하는 건데, 그 템파베이 레이스는 불펜데이가 일상이야. 근데 놀라운 건 템파베이 레이스가 그렇게 불펜데이를 하고도 5할 승률을 찍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아니, 어이가 없다기보다는 되게 어떻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지금 레이스는. 그래서 템파베이 레이스는 올해 포스트 시즌은 포기했어요. 근데 5할 승률 찍고 있는 거야. 금메달 따야 될걸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아 문제는 제가 9월 1일에 금메달 결정전 제가 중계를 못해요. 응, 저는 슈퍼라운드까지 밖에 중계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밖에 중계를 못해가지고 제가 9월 1일 토요일에 방송을 중계를 할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요, 선발 투수보다는 구원 투수의 비중이 좀더 강화가 중요해진 시대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팀이 라인업을 짤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선발 투수가 없다. 너무 불펜에 너무 집중 투자를, 그렇다고 불펜 투수들이 대우를 제대로 받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마무리 투수가 아니면요, 불펜 투수들 뭔가 좋은 대우 받는 선수 별로 없어요. 물론 요즘은 그 중간 투수들 중에서도 정말 앤드류 밀러 같이, 지금 오정환 선수가 그 역할이거든요.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정말 승부처에 등판을 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중간 투수도 돈 많이 받아요. 조현우 선수가, 아니, 오승환 선수가 4년 250억 받냐고요? 못 받아요. 오승환 선수 KBO 리그에서 다시 FA까지 연한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 수행하고 뛰어야 돼요. KBO 리그 팀하고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요, 한화 이글스에서 포스팅 시스템으로 간 거라서 FA 연장까지 서비스 타임 2년 더 뛰고 가야 돼요. 계속 무조건 한화에서 2년 더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FA가 돼요. 조현우 선수요, 현실적으로 못 나와요. 송범근 선수로 해결해야 돼요. 그게 팩트예요. 의학적으로 조현우 선수는 지금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 소견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경우의 수까지 따져봐야 되는 일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13년 제3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 우리가 2승 1패를 하고도 네덜란드한테 진것 때문에 우리가 득세차 밀려가지고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에서 광탈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번 슈퍼라운드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어쩌면 이 대만전에서 한 경기 진것 때문에 금메달 못 따실 수도 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 슈퍼라운드에서 득실차로 중국이 희생양이 되고 대한민국, 대만, 일본이 전부 다 2승 1패가 됐다고 쳐요. 네덜란드 야구가 잘하는 이유요? 네덜란드가요, 본토는 되게 좁은데 식민지가 많아요. 네덜란드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 네덜란드령 출신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아요. 저기 뭐 남미권이라든지 아프리카권이라든지, 예전에 앤드류 존스라고 2005년에 메이저리그 홈런왕 땄던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도 네덜란드 식민지 출신이고요.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잘해요, 네덜란드는. 말이 돼요. 그런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렇고,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 선수들을 많이 공급하는 나라고요. 쿠바는요, 쿠바는 예전에는요, 야시엘 푸이그도 그렇고 아로디시 체프먼도 그렇고 망명 선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푸이그하고 호세 페르난데스하고 이런 선수들은요, 쿠바에서 망명에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마지막 세대예요. 호세 페르난데스는 죽었지만 푸이그는 마지막 세대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쿠바 출신 선수들은요, 이제 미국하고 쿠바하고 외교 정상화가 됐잖아요. 외교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쿠바 출신 선수들을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망명 선수 계약이 아니고
그냥 망명 안 해도 그 쿠바 출신 선수를 계약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호세 콘트레라스인가? 그 선수가 이제 외교 정상화 돼가지고 그막 고향에 돌아가는 막 그런 사진도 막 뉴스에 뜨고 막 그랬거든요. 그 쿠바 출신 과거의 야구 영웅들이 가가지고 막 환대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쿠바 출신들은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망명 안 해도 진출할 수 있어요. 망명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지금은 망명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푸이그도 국적은 미국이에요. 푸이그의 지금 국적은 미국이고요. 그 체프만도 지금 현재 국적은 미국이에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규 시즌이 진행 중인 이상 40인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을 구단에서 보내줄까요? 정규 시즌 뛰기도 바쁜데? 그리고 갔다가 부상 당하면? 그래서 그 올림픽 예선전 성격을 겸하는 프리미어십이 있잖아요. 그 프리미어십이도요,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들은 출전을 못해요. 겨울에 하지만. 겨울에 하더라도 출전을 못해요. 그 대회가 올림픽 예선 성격이 될 거다 하고 발표가 된 순간부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그게 조치를 내렸어요. 푸이그 KBO 리그 오면요, 한국 문화에 적응부터 하라고 그래요. 외국인 선수들이 KBO 리그에서 잘 적응을 하려면요, 진짜 한국 문화 이런 거 익숙해질 수 있어야 돼요. 리퍼트 봐. 더스틴 리퍼트. 한국에서 잘, 그래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가지고 결국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귀화는 안 했지만. 결국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까지 했잖아. 재혼. 결국 재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니퍼트처럼 그렇게 장수 용병이 되기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넥센 히어로즈의 브랜든 나이트 있죠. 브랜든 나이트는 넥센 히어로즈에서 선수로도 뛰고 지금 코치로 뛰고 있어요. 앤디 베네켄은 몰라. 이제 선수는 아마 계약은 끝났는데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될지. 네, 지금 KT비즈. 더스틴 리퍼트 2011년부터 KBO 리그 떴잖아요. 지금 장수 용병이에요. 8년 차예요. 진짜 이거 리퍼트는요, 지금 이제 KBO 리그에서 8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 KBO 리그 정식 FA 자격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는 그게 있거든요. 일본에는요, 그 원래 외국인 선수 쿼터제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를 1군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 제한이 있거든요. 2군은 제한 없고. 근데 원래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한 시즌을 더 뛰었으면, 2012년에도 일본에서 뛰었으면, 이승엽 선수는 2013년부터 그 외국인 선수 그 쿼터제 제한을 안 받게 됐었어요. 그 정도의 짬밥이 있었어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그 몰라 어떤 의미에서 최고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적은 매년 바뀌니깐요. 지금 굉장히 그 제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몸값이 제일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선수는 지안 카를로스 스탠튼이에요. 양키스에. 원래 작년까지 마이애미 말린스였는데 팔렸어요. 그리고 투수는 투수는 지금 딱히 누가 독보적으로 최고라고 할순 없어요. 왜냐면 클레이튼 커쇼가 최근 몇년 동안 허리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커쇼가 독보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커쇼는 솔직히 건강했을 때도 정규 시즌에서만 최고였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매디슨 범가나가 최고였고요. 근데 작년에는 저스틴 벌랜더가 최고였죠. 포스트 시즌에서만큼은. 그리고 저스틴 벌랜더, 맥스 슈어저, 그리고 클레이튼 커쇼. 그 정도가 지금 선발 투수 중에선 최고예요.
하여간 아니 메이저리그 출신도 없는데 지금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 우리가 그리고 이번에 대만은요 왕웨이징도 없잖아요 지금 왕웨이징 부상 때문에 안 나와요 왕웨이징 NC 다이너스에서 부상 때문에 안 보내줬어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아, 이 대만한테 그진것 때문에 뭐 그러네요. 축구 반대.